네, 이번 영상은 세븐아시 키우기 무한의탑 공략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 무소각은 기준 1700층까지 클리어돼, 그리고 이번에 마스터 패스가 새로 나왔는데 10단계까지 클리어돼까지 난이도가 조금 있던데 무한의탑 클리어 스펙입니다. 무고빙 본캐 기준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인 딜러는 5성, 핵심 서포터는 3성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무한의탑 전투력은 11지 중반 정도였습니다. 덱 구성 조합은 기본적으로 탱커는 2, 3명, 고승급 5레벨 캐릭터 최우선, CC를 걸거나 광역 공격 딜러, 하왕 고상 필수 서포터, 필요할 때는 힐러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고, 캐릭터 덱 조합도 해드릴게요. 사용했던 덱 조합과 배치입니다. 프리셋 저장하는 거 추천드리고, 총두 가지거든요. 일단 이름은 무빙 나찰덱, 그리고 무빙 오목덱 이렇게 붙여봤는데, 해당 두 가지만 사용을 했고, 전 1601층부터 1647층, 그리고 1649층부터 1688층까지 나찰 덱 사용했거든요. 기존에 쓰던 덱으로 나찰, 비단, 광역 CC 걸고, 연희, 태오, 반회사, 광역 딜에 후반 카일 캐리까지. 뭐 덱은 비슷한 느낌인데 배치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리트라이 많이 한 곳은 1638층. 항상 베이스는 이덱 느낌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카일, 카르마, 라니아, 여포처럼 이 꼭지점에 있는 캐릭터들은 자리 변경하시면서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1648층부터 1689에서 1700층 마무리로 오목덱 사용했거든요. 나찰덱으로 했는데 클리어가 안될때 사용해주면 좋고, 아래쪽은 세인, 비담, 위쪽은 오목으로 해서 양쪽으로 CC를 걸고 때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미지는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CC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카일이죠. 자, 추가로 마스터 패스 10단계 클리어돼. 첫 번째 덱은 이 덱입니다. 1층부터 9층까지 이덱 이용해서 클리어했고, 앞쪽에 오목이 있는 덱이고, 그리고 10층은 좀 어려워서 덱을 바꿨거든요. 이 덱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딜이랑 탱킹 전부 다 돼야 되는 것 같고, 플라툰 넣으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최소 투력은 아마 10G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캐릭터 정리해보면 무한의탑 티어표 육성하는 거 추천드리는데, 탱커는 여포 카르마죠. 거의 모든 곳 모든 층에 넣을 수 있고, 전열 후열 어디든 상관없고, 서포터 0티어는 라니아 수용복 카린, 무탑에서 CC가 많을 때, 그리고 지속킬이 필요할 때두 캐릭을 넣는데 거의 고정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근거리 딜러 0티어 카일, 태오, 수용복 세인, 3명 다 상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층에 활용할 수 있고, 카일은 역시 후반 캐릭까지 돼서 너무 좋죠. 그리고 원거리 딜러 0티어 연희, 오목, 비담, 나찰, 반회사 전부 다 광역 딜에 CC도 있고, 성급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원거리 캐릭터 자체가 무탑에서 좋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하셔도 낭비는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